안녕하세요. 부양나무 우풍입니다. 어느덧 또 2020년 12월 마지막 달이 되어 가지고 아쉽지만 그래도 또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12월 달입니다. 오늘은 전시회 끝나고 너무 바빠 가지고 조금 그동안 틈이 많았습니다. 틈이 많은 관계로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동안 꽃이 피었던 걸 다시 이제 피었던 걸 다시 영상을 한번 또 담아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그 히비커스라는 아이들인데 정열이죠. 쿠바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그 일종의 무궁화하고 같은 거인데 꽃인데 여기 한번 봐.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꽃이 엄청 많이 달고 이거는 무늬종이에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대쪽에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대쪽에 들어가면서 쭉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노빌리움입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시즌은 살짝 이제 기우는 것 같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한 4월달까지 피겠죠. 피면서 완전한 이제 시기는 조금 지나는 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 또 노빌리오 시대가 옵니다. 쭉 그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형종 카틀리아들도 아침에 물을 잠깐 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주면서 아침에 물을 주면서 약간 튀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뭐 다소 좀 물방울이 있으니까 좀 괜찮죠. 이 아이들은 워커리아나 아반도노라는 그는 티포 아반도노라는 품종하고 발언하고 했는데 꽃이 너무너무 크게 놓았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저 뒤쪽에도 카페에 어떤 그 카페에 한 분이 여기에 분양 받아 가셨는데 진짜 정말 꽃이 세 군데 네 군데 피었을 때는 볼만했습니다. 요 아이는 산악루비라는 거예요. 완전히 확 피어가지고 지금 한창 이제 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 원종 카틀리아 대행종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피어가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한 3-4일 있으면은 꽃이 한 4개 정도 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한번 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또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이래 가지고 내려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니카스테라는 건 니타스카스테라는 종인데 올해는 꽃이 조금 일찍 피면서 아니 꽃들 한 송이씩만 달고 나왔었어요. 안셉스 세미알바입니다. 안셉스 세미알바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 전시회 때도 이래 잠깐 보였었지만은 지금 여기에 좋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꽃이 화려해 지금 거의 필 때는 약간 페롤라 타입으로 이래 가지고 페롤라 타입으로 세미알바 그런 식으로 이제 피 가지고
이제 끝에 페달 보이시죠? 이게 어제 폈는데 점점 물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 정도 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꽃 크기는 지금 한 13cm 정도 됩니다. 발브가 좋아나니까 엄청나게 있습니까? 이렇게 크게 피어줬습니다. 요 품종은 아케니 글로사하고 도쿄남번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까지 네임은 이름 정확한 이름은 되지를 안 하고 아마 구매하시는 분이나 저희들도 이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예쁘죠, 그냥. 요것은 안셉스 세미알바라는 품종이에요. 풀 크기가 키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그래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이래가지고 기존에는 보통 꽃대 길이가 한 60에서 1m 정도 자라져 올라옵니다. 온실디움입니다. 요즘 요번에 새로 이제 저희들이 도입한 품종인데. 기존 온시디움은 이런 게 없는데 여기에 점점 이래가지고 색이 이제 점점 진해지는 처음에는 같은 다 동일 색깔이었었습니다. 점점 피면서 이래가지고 진해지는 것 같네요. 참 화려하고 예쁩니다. 이 아이가 초코엔시스, 카델리아 초코엔시스, 그 유명한 초코엔시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색상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진짜 이게 너무 예쁘고, 이 꽃의 매력은 요게 더 이렇게 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져 간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초코엔시스 중에서 중급 정도 되는 품종이에요. 저 뒤쪽에도 하나 피어가 있는데 뒤쪽에 잠깐 돌려볼까요? 이게 무슨 원수가 졌는지 둘이 서로 등돌리가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쁘죠? 여기에 보겠습니다. 이 퍼시발리아나 티포입니다. 퍼시발리아나 티포고 진짜 하나 보내드니까 막 진짜 정말 보기 좋죠. 아, 제가 봐도 이걸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전시회 때 한번 허물어 가지고 이 판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작품을 한번 감상을 해보고 하겠습니까? 제가 허물려고 아껴두었답니다. 아마 올해는 허물지 못할 것 같네요.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대주가 되면은 이렇게 예쁘답니다. 저번 전시회 때 우리 저희들이 허물었던 세미알바, 퍼시발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조금 맡으시면 역겨운 향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퍼시발리아나는 꽃은 작고 예쁜데 작고 예쁜데 매력적인데 향 때문에 조금
그래도 뭐 꽃이 예쁜 걸 어떻게 합니까? 옆에 가서 저는 쳐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향이 뭐 나쁘다는 그런 향은 표현은 없습니다. 늦깎이 세미알바입니다. 지금은 별로 뭐 그렇게 이제 전시회 때다 이래 가지고 분양해져 나가고 꽃몽우니채 지금 이제 전에는 전시회 때는 꽃몽우니는 팔지는 않았고 이제 지금은 꽃몽우니가 많이 나가는 상태예요. 상태라 가지고 지금은 꽃이 좀 불가겠죠, 그죠? 여기서 잠깐 제가 한번 소개를 시키고 가겠습니다. 요 품종을 시켜드리는 것 같으면은, 요 아이가, 카탈리아, 월케레나, 페를레 판타지아, 델리카타 키오라는 품종인데, 요게 처음에 필 때는, 요게 처음에 거의 다 이래가 세미알바를 핀줄 알았었어요. 여기가 아주 연한, 자, 알베센스 비슷하게 그렇게 점만 찍어가 나왔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일주일 되니까 이렇게 점점 물들어져 가네. 제가 일본에서도 요거 이제 구입했을 때 정말 구입을 잘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고, 요번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분양 받아 가셨죠. 이 아이는 정말 한번, 우리 고객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품종이지만 아쉽게도 저희들은 지금 요 분, 그, 다, 그 분양 가고 한 화분만 남아 있습니다. 한 2, 3년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 품종은 진짜 정말, 품종이고, 이 키오라는 품종이, 키오라는 이름이 붙은 그 이름이, 네임이 아도니스 카와카미를 만들어냈던 분, 상을 입상했던 그분의 부인 이름이랍니다. 키오라는 분이. 그분은 모든 좋은 품종만 하면은, 그분 이름, 그, 자기 부인 이름을 붙인답니다. 안셉스 세미알바입니다. 아까도 잠깐 보셨죠? 이렇게 대주가 되면은 진짜 정말 볼만합니다. 볼만하기 때문에 저 부양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이그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원체 이래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할수 없이 이제 요렇게 허물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큰 대주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폰팁입니다. 옛날 구품종 폰팁은 꽃은 20cm가 넘습니다. 넘어서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옛날 그 구품종을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세미알바 같은 경우에는 목부에 있던 걸 가지고 제가 발프가 크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해서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목분에 있을 때 요즘 발프가 작았는데 화분에 옮겨 심으니까 발프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꽃도 지금 목부에 있을 때는 한 10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꽃 크기가 13cm 거의 14cm를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양을 쫙 축적해 가지고 받으니까 했습니까? 굉장히 이래 가지고 꽃도 우람하게 크고 이 한번 페달함 잎 한번 봐 보세요. 반듯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영양이 남아 놓으니까 이렇게 주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요 아래는 봐 한번 보겠습니다. 라피스 루즈 2입니다. 꽃 한번 봐 보세요. 이 페탈이고 전형적으로 잎하고 꽃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발브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은 뭐 여기 오시는 그 고객 멀리서 오시는 분들 다 이런 발브를 보고 깜짝 다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2021년도는 정말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부양처럼 팔불을 똑같이 기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번 전시회 때그 폴리아우가 피었던 물방울이 아직도 그냥 그대로 생생하게 있습니다. 생생하게 있고, 이 아이들도 이제 빨리 이제 또 꽃들 절단을 아마 시켜가지고 절하를 시켜야죠. 시켜가지고 또 내년에 더 좋은 꽃들을 볼수 있겠군요. 내리합니다. 이 아이들은 단지 이름이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이락돌입니다. 저번에 한번 조금 보셨으면 아직도 꽃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이 전시회 끝나고 했던 아이들이 전시회 때딱 피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때는 발색이 제대로 안 되고 했던 아이들인데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어가지고 요 아이는 아키니 기우하고 마나리 비꼬띠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분무를 가진 아이예요. 예쁘시죠? 이게 이제 기후보다는 조금 이런 꽃이 떨어진다는 그런 기분이에요. 기후보다는 그런데 기후보다는 이제 페달이 아주 이제 발달이 됐죠. 그렇죠? 페달이 완전히 넓게 있으니까 그렇게 발달이 되고. 제르누아.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우리 노을에는 생생하게 있습니다. 이제 거의 꽃들 절화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절화를 할 시간이 되었고, 지금 이른 아침이라서 지금 커튼이 내려가고 있는데 햇빛이 갑자기 부시지네요. 부시지가지고 꽃이 조금 빛에 반사가 되어가지고 조금 아마 힘들 거예요. 여기 우리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그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딱 이제 2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일 남았는데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꾸준히 좋은 일다 지나갔었지만은 그래도 보내는 시간은 너무 아쉽고 짧지만은 그래도 보내야 한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죠. 또 새날을 기대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올해는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진짜 있습니까? 막 코로나 없는 그런 시그 이제 대한민국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요 아이들도 꽃이 몇 개를 절단을 해냈는데, 그래도 지금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신화가 나올 적에는 무조건 다 꽃들을 달고 나오는. 요 아이도 제가 굉장히 이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옆에, 점을 살짝 찍은 페룰라 같은 거 이래가지고, 니 반을 한번 봅시다. 그죠? 이 반에 진짜 정말 화려하고 좋고, 또 여기 밑에, 레이스를 달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레이스를 달은 아이들은 요 아이가 처음이에요. 끝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거는 교배 중이지만은 극치입니다, 극치. 요 아이 같은 경우 들 안에,
드레아냐, 스플래시, 발렌시아야. 요 아이들은, 여기에, 그때 이제 여기에 요 스플래시가 든다는 건 이제 그런 이제 그인데, 요거는 상인의 토로하고 맞먹는 동급이에요. 동급이고. 올해는 비록 이래 한 송이 폈지만은 내년에는 한 다섯 송이를 멋지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하면서 또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좋은 품종이에요.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멋있죠? 이 플라메 지름 살짝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여튼 막이, 여튼 막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막이 싹, 이 실패치료까지 하얗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는 아이들은 곧 이제 절화를 해야 되겠죠. 이제 한 2, 3일 있으면 절화를 할 겁니다. 이 아이도 입상, 일본에서 입상받은 개체인데, 입상받은 게 있는데, 삶은 핑크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들은 일본에서 몸값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셉스인데 역광이 돼가지고 제대로 잘안 되네요. 그죠? 저희들도 이 부작게 피는데 꽃이, 꽃이 일반 우리 화분에보다 한 2cm가 작은 것 같아요. 똑같은 품종인데 2cm가 밟아도 완전 차이가 나죠. 한 2cm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이 부작보다는 조금 이래가지고 화분에 저희 부양처럼 화분에 밀식을 해가지고 물그 수분 공급이 필요할 때 그때만 딱 줘야 이 발부가 커지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는 지금 전시회 했던 마무 했던 우크라이나들은 이제 마무리가 될 단계고 새로 피는 꽃들은 저희들이 이그 전시회 관계 때는 그때는 판매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꽃 봉오리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판매되어 버려가지고 제가 뭐 정말 오래 감상하고 두고 볼 꽃들 이제 영상을 찍을 사진 그꽃 자체가 뭐 거의 남아남지를 않습니다. 남아남지를 안 하고 여기에 저 뒤에도 먼저 소개시켜요. 이 아이도 정말 좋은 꽃인데 반대쪽에는 우리 부양꽃미남이 씨를 붙여버려가지고 꽃이 지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예쁘게 피면은 제가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요 아이도 뒤에 끝에 플라메가 살짝 들어가지고 굉장히 매력 있는 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소개할 거는 드리안의 알바입니다. 순백색 알바인데 키가 일반 우리나라에 지금 알려진 아이들은 드리안의 키가 큰 아이들이에요. 키가 큰 아이인데 요 아이들은 풀 크기가 한 20cm에 돼가지고 요렇게 나지막하게 해가지고 꽃이 굉장히 큰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우리 선호도를 할수 있는 그런 거지. 이게 보통 보면은 옛날에 이래가지고 드리안 애들은 이래가 키가 좀 많이 높은 편인데 요즘 이제 요리 나오는 드리안의 알바들이나 이게 모든 이제 티포나 셀룰 같은 경우에 키가 거의 30cm 이내에서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꽃들을 이래가지고 드리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작에 있어 가지고 부작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으로 이제 따서 내린 건데 꽃도 이 정도로 크고 발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커집니다. 발부가 잎도 커지고 꽃도 막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데 진짜 저희들은 왜 이제 일찍 저분그 부작을 했지만은 아 분을 분해서 맞춰가 했지만은 부작은 조금 이라고 꽃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꾸 피더라도 작아가지고 발부도 작아지고 되도록이면은 부작보다는 분이 나을 것 같은 방법이 생각이 됩니다.
이 위팅게나입니다. 이게 요는 그 미지노시 선별봄이고 옆에 있는 있는 아이들은 자연 그 순화 산채품인데 산채 순화품인데 어찌 그냥 아직 꾸미지지 않은 그런 꽃들이에요. 그런 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요 꽃은 요쪽에 이래가 그 순화를 해가지고 그 만드는 이래가지고 품종들은 이게 안정감이 있지만은 야생들은 아직도 이렇게 와일드하게 아니십니까? 그죠? 꽃이 자기가 펼치고 싶은 대로 촥다 펼쳐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요는 이제 자연적인 이제 그런 맛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올해 꽃이 많이 폈습니다. 아, 옆에 서니까 막 향이 진동을 납니다. 아, 아침에 이게 커피 들고 있는데 커피 향은 완전히 뭐가 묻혀졌습니다. 이게 틱바야나하고 교배품인데 꽃이 지금 한 20일 정도 가는 상태인데 꽃 크기는 약한한 20, 한 2, 30cm 정도 됩니다. 꽃 크기는 향은 뭐 말이 필요 없겠죠. 이게 우리 온실이 상당히 큰데 온실 끝에서도 이래 향이 밤에는 향기가 뭐가 맡아집니다. 전시회도 저희들 이번 전시회도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 성황리 아니었습니까? 성황리 잘 마무리했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갑자기 구양이 급부상 그죠? 급부상 해가지고 아마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니십니까? 고양이 뭐야? 요 카타시럼입니다. 이 옆에 지금부터 향기가 이제 나기 시작하네요. 조금 전에 말을 하다가 그랬는데 진짜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전시회를 몇번 하고 불과 올해 3회째인데. 4회, 5회, 이제, 날로 가면은 얼마나 있습니까? 막, 이 발전할까?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저희들이, 농장 폐쇄,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개수가 있습니까? 이래, 서울, 부산, 저런데, 충주, 광주 쪽에서 이런 데서 계속 이 방문해 주시고, 참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그다 30일 날 동영상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니십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올해 고맙다는 아니십니까? 정말 고마웠고 즐거운 한 해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요 아이들은 지금 다시 또 어딥니까? 배송 갈 준비를 해가지고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못 가고 아마 연초에 아마 나갈 것 같아요. 나 연초에 나갈 것 같고. 색깔이 검은 흑자주색입니다. 그래하고 요 아이들이 저는 계속 눈에 밟힙니다. 제가 구입한 지는 상당히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꽃이 피고 매년 한 송이 아니면 두 송이서만 이래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만 피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왕창 피어주니까 정말
순백색입니다. 순백색으로 피해가지고 이런 덴드로가 있다는 건 저는 새삼 앞으로 영원히 저 부양하고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 쭉 이제 다시 한 번 더 저희 이제 부양 전시대에 있었던 이제 그 전시하고 나서 꽃도 지고 피고 지고 다 하면서 올해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마지막 영상인가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코로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쭉 이제 보시면은 내년에는 1월부터는 아마 일주일에 한 편씩 있으면 저희들이 이걸 영상을 공개를 하고 거의 주 한 1, 2회는 생방송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생방송은 저번처럼 짧게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해 가고 좋은 나날이 발전되는 좋은 부양이 되고 유튜브 구독님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대단한 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느끼고 그래도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다가오는 새해는 다 더욱더 이래 가지고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올해 제3회 그 2020년 저희들은 유튜브를 부양해서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올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